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김정한 전 국회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주 쓴소리를 올렸는데 한번 정도 우리가 함께 할 만한 귀한 글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상식과 과학이 실종되었습니다. 꼰대의 천국입니다. 꼰대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정상은 처음에는 자화자찬으로 시작해서 점점 오기를 부리다가 이성을 잃고 선무당이 되기도 합니다. 세계 흐름에 뒤져 나라를 망친 쇄국 정책의 대원이 대감이 되고 만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망국의 서름을 안고 살아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만주 비바람 찬이슬이 문 앞에 와 섰습니다. 김영한 전 국회의원 지적처럼 과학적 사고, 과학을 존중하고 상식을 존중하는 것이 정치를 비롯해서 모든 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나이를 먹고 꼰대가 되는 것은 과학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또 상식을 크게 배격하게 되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아는 지식을 아주 숭배하는 그런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주장을 펼치고 마구잡이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망치고 가족을 망치고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을 빠뜨리는 겁니다. 과학적 사고. 이 꼰대들이 과학 따위는 별로 믿지 않는 겁니다. 통계학은 왜 중요하냐? 내가 아는데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잘 아는데 그런 거 없어. 뭐 이런 이야기도 자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꼰대가 문제입니다. 나이를 들어가면서 보게 되면은 나이를 들어가면서 경직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연한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갖추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아주 견고해지는 그런 경향이 강하죠. 여기다 과학적 사고를 완전히 무시하게 되게 되면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실패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 김영한 전 국회의원은 치과의사 출신이고 과학기술부 장관으로도 지냈죠. 첫 번째 이런 이야기 합니다. 닥치고 제발 신한울 3호기, 4호기 공사부터 재개하십시오. 10조 원이면 이미 투자된 7천억을 건지고 45조 원의 풍력 단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꼰대의 시각을 버리고 눈을 크게 떠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이 존경에 마지않는 중국이 지금 원전 굴기를 내걸면서 화룡 1호를 앞세워서 2030년 100기 가동을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060년까지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전 없이 탄소 제로의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원전 없이 나무 심어 가지고 탄소 제로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건데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나무 심어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정말 이해하기 힘든 거죠. 다가오는 수소에너지 시대에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과학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끝입니다. 제발 그 판도라의 미신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2017년 신고리 5호기, 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설 재개 판정을 내렸을 때 방향을 틀었어야 됐는데 원전을 악마로 설정한 대통령 한 사람의 5기의 미신이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참 딱한 일이죠. 무식하면 정말 대책이 없는 겁니다. 오기의 미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무지의 미신이라고도 볼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김영한 전 의원의 주장은 닥치고 제발 이재용을 즉각 석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입니다. 아무 사심이 없고 권위도 없는 제가 제일 먼저 그를 석방하여 백의종군시켜 반도체 전쟁에 대비하고 백신 확보에도 활용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76%가 그를 석방해야 된다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탄일도 광복절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를 데려서 미국을 가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박수를 칠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을 놓고 싸우는 가운데 우리만 왜 장수를 감옥에 쳐넣고 있는 겁니까? 이순신을 살려야 된다는 정탁 같은 정치인이 왜 여당에는 한 분도 없는 겁니까? 물론 이재용이 이순신이 절대 아니지만 말입니다. 제 해설은 김영한 전 국회의원의 주장처럼 지금 전쟁 중이죠. 언제까지 이런 행동들을 해서 반도체 산업의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세 번째는 저도 한번 다뤘습니다만 닥치고 제발 산림청은 3억 그루 무차별 벌목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제천, 구례, 남원의 벌목도 멈춰야 됩니다.
30년 넘은 나무의 탄소 흡수 능력에 대한 다른 과학적 이견이 있는 만큼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만일 이 논리대로 한다면 아마존의 밀림이나 아프리카 열대우림, 백두대간의 밀림과 지리산 등 국립공원의 오래된 나무도 다 베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의 해설은 왜 이렇게 모든 것을 서둘러서 하는가? 나무가 30년, 40년 자라는데 30년, 40년 세월이 필요한데 5년짜리 선출직 그런 공직자들이 이렇게 30년 넘은 나무가 탄소 흡수 능력이 명목보다 적기 때문에 다 빼야 된다. 이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정말 반과학적 사고가 나라를 날로 날로 망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전면적으로 모든 것을 성급하게 실시할까?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 퇴임 이후에 사법적인 책임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공청회 다운 공청회 하나 없이 그리고 충분한 전문가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왜 목표를 정해냈고 몇억 거를 그냥 벌목하자 이런 것을 그냥 밀어붙일 수 있냐 이야기. 다시 김영한 국회의원의 주장은 걱정입니다. 잘못하면은 산림청이 산림벌목청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산림녹화 산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완급을 기해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심은 나무를 문재인 대통령이 자르는 일입니다. 너무 조급합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해나가시길 부탁합니다. 한 번 뵌 나무는 우리 세대 다시 볼 수 있는 소중한 자연입니다. 이미 태양광과 풍력으로 산과 들 그리고 적고 큰 저수지와 강과 바다 곳곳이 흉물로 덮이고 있습니다. 국토가 이미 숨을 쉬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정부는 4대강 산업의 자연훼손을 그리도 비판했으며 신재생에너지 환경파괴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로남불입니까? 제발 남은 임기 동안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이 청와대를 떠나고 난 후에도 이 땅은 자손 만대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님, 이제 국민들도 대통령의 남은 시간을 숨가빠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책이라는 것이 또 뭔가 권력을 쥐면은 추진하고 싶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중요한 것은 과학이 필요한 부분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엇인지 간에 이 점진적으로 부분적으로 충분히 실험을 거친 다음에 또 합의를 거친 다음에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이번에 정말 그 벌목하는 그런 기사를 보고 정말 참 어떻게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구례 남은 제천 홍천에 30년 40년 된 나무들은 세월이 30년 40년 걸린 거지 않습니까? 그게 수조원을 들여가지고 나무를 다시 심겠다. 그런데 그 목표가 희한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국민들 너무 걱정시키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심할 수 없는 것이 꼰대들이니까 꼰대들은 상식도 없고 오로지 자신이 하는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중시하는 것이죠. 그게 참 꼰대의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꼰대들은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과학적 사고에 익숙합니다. 과학 같은 거 배울 필요 없고 내 경험에 의거해보면 이런 주장을 펼치죠.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새겨가지고 특히 벌목 문제 또 탈원전 문제 이런 부분에선 정책에 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